이장이 된 차승원 씨와 군수가 된 유해진 씨, 이 두 코믹 스타가 극장가를 웃음바다로 아주 웃음바다로 만들 영화, 그 이장과 군수를 가지고 하고. 찾아옵니다. 그 전에 그 영화 촬영 현장을 살짝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미있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기막힌 대결을 위해 막장 뜬 두 남자. 만년 반장 출신 차승원. 만년 2인자에서 군수로 전세 역전한 유해진. 만나기만 하면 딴지 걸긴 두 남자. 불꽃이 튄 라이벌인 차승원, 유해진 씨의 대결. 이제 링 위에 오른 두 남자를 만나볼까요? 평화로운 충청도의 한 마을. 이곳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한 노대류 역의 유해진 씨.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2000년 맞죠, 그죠? 이렇게 덥고 그냥 땀만 흘릴 때는 이게 그냥 한우큼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꼭 빙수가 안 돼, 그죠? 시장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그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는데요. 한우큼의 소금을 입안에 따라 넣으며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유해진 씨. 소금이잖아요. 뭔가 대사를 하긴 하는데 잘 들리지 않죠? 리얼한 그의 연기, 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NG. 조금만 해가지고 넣고 그래 대사가 대사가 그래 아유 너무 많이 먹었어. 와 네. 정말 짤 텐데. 입안에 소금기가 가시기도 전에 재도전하는 유해진 씨. 소금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너무 짤 것 같죠? 완벽한 대사 처리로 마무리. 최고 얼굴. 민심이 곧 천심. 상인들 짐을 날라주기도 하며 할 수 있는 선행은 다 해보는 유해진 씨. 하지만 이런 그의 적대 세력이 있었으니 이게 군수 얼굴이 이게 괴수 얼굴이지. 뭔 상관이오? 아 생긴 게 왜 상관이 없어요? 옛말에 사람 생긴 대로 산다 그랬쇼. 홍의업자 유해진 씨 사진한테 화풀이. 눕다이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에 당선된 유해진 씨. 아, 제 이름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강덕 군수 노대규입니다. 예, 노땡큐 아니요.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들의 인연은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처음이니까. 20년 좀 안 되네. 아이고. 일단은 반갑게 인사했던 두 사람. 하지만 밥상 앞에서 반찬 하나를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왜 앞에 있는 반찬을 옮겨요? 동네 아주머니의 차승원 씨 사랑에 빈정상한 유해진 씨. 일단 파김치 접시를 옮기고 한 입 먹으려는 찰나. 엉거주춤에서 NG. 이런 유해진 씨 MG의 옳다구나 너무 좋아하는 차승원 씨. 뭐예요? 은근히 극중 감정입이 된 걸까요? 타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 그냥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아유 씨 뭐하는 거지 정말. 또 먹어야 되잖아요. 슬슬 배부르니. 감정의 깊은 곳.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차승원 유해진.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때는 바야흐로 고교 시절. 80년대 청춘들의 노래 터치 바이 터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 저 생각나요. 네 아. 헤어스타일 느끼함 댄스 촌스러운 나팔바지의 차승원 씨가 보이죠? 네 입김으로 머리카락 날리기까지 고교 시절의 완벽한 재현에 들어간 차승원 씨. 신발에 자체대가 3편 나이스까지 그려넣었고요. 아 나이스 기억난다. 모든 준비 갖춘 후 시골 강변에서 이어지는 추억의 집단 뽑고 댄스. 기대하시라. 차승원의 폭소만발 댄스. 뽑고 댄스인지 코믹 댄스인지 자기 춤에 자기가 도취된 차승원 씨. 이장과 군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힐 이 장면. 차승원 씨가 완벽한 몰입으로 뽑고 댄스 열풍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즐거운 이때 또 다른 주인공 유해진 씨. 네, 바로 처량한 표정으로 강물 앞에 앉아있는데요. 차승원 씨가 오도방정 복고댄스를 이어가고 있을 때 그들 사이로 갑자기 끼어드는 유해진 씨. 웬 여자한테 직접대다가 차승원 씨 일격에 바닥으로 내팽개치는데요. 기술 제대로 걸렸죠? 진짜 아프겠다. 네. 만년 부반장이자 소심남 유해진 씨. 차승원 씨한테 꼼짝도 못하는 모습. 고교 시절에 이랬던 그들. 하지만 시간은 어느새 20여 년이 흘러 차승원은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이장. 유해진은 군수가 되었으니 나름대로 인생 역전인가요? 동네에서 촉망받는 이장 차승원 씨. 하지만 군수님 명성에 살짝 못 미치는데요. 네, 동창회에서 확인할 수 있죠? 녹슬지 않은 댄스 실력으로 동창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차승원 씨.
유해진 씨의 등장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동창생들. 상황은 이렇게 달라졌으니 너무나 네, 고교 시절과 달리 동창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해진 씨. 홀로 소외된 차승원 씨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죠? 이제부터를 기대하시라. 과연 이들의 악연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두 남자의 기막힌 대결이 3월 29일 곧 시작됩니다.